레디쉬 효능과 부작용. 레디쉬는 적환무, 방울무라고도 불리는 붉은색 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하얗고 길쭉한 무보다는 굵고 동그란 레디쉬를 많이 먹습니다. 레디쉬는 잎과 뿌리 모두 식용으로 쓰이며 단백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서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레디쉬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황달, 무는 간과 위장에 아주 좋으며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즉,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와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빌리루빈을 제거하고 또한 안정적인 수준에서 생산을 유지하기 때문에 황달 치료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혈액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황달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적혈구의 파괴를 감소시킵니다. 황색의 치료에는 검은색 무가 더 선호되며 무잎은 또한 치료에 매우 유용합니다. 심혈관 질환 개선. 레디쉬는 풍부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심장혈관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암 및 항염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감량. 칼로리를 적은 대신에 포만감을 만족시키는 레디쉬입니다. 또한 소화가 가능한 탄수화물이 낮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는 체중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섬유질이 높고 혈당 지수가 낮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배변을 증가시키고 모든 신진대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변비 개선. 레디쉬는 섬유질이 매우 많습니다. 즉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레디쉬는 담즙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즙은 좋은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또한 간과 담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미용. 비타민 C, 인, 아연 및 일부 비타민 B 복합체는 레디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좋습니다. 레디쉬의 수분은 또한 피부의 건강한 수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뜻깬 레디쉬는 좋은 클렌저이며 효율적인 얼굴 팩입니다. 소독성 때문에 무는 건조한 피부, 발진 및 균열과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레디쉬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당뇨병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류로의 당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디쉬입니다. 부작용. 레디쉬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다량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방울무 레디쉬 같은 뿌리 채소의 경우 겉표면에 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